40을 먹으면서 꼭 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상업화를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센서 연구소 대표이사 장명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6월에 설립한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의 교수님들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실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분자 물질을 피부를 통해서 투과시키는 경피 약물 전달을 원천 기술로 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생화학자 중에 토마스 프란츠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피부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실험법을 정립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쓰는 방식을 이제 프란츠 디퓨전 셀 실험이라고 해서 피부랑 동일한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그 이름에서 따왔고요. 프란츠라는 브랜드는 그래서 이런 흔히 스킨케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킨케어가 우리 피부의 물질들을 잘 전달을 해서 정말로 좋아지게 하자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좋은 물질들을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물질을 넣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저희는 이제 미세전류를 이용을 하고 이 미세전류를 만드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워터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바닷물이 있고 민물이 있으면은 염도차가 있잖아요. 염도차가 있으면은 이온의 흐름이 있어요. 이온의 흐름이 여러 겹이 생기면 이게 자연스럽게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면서 이게 미세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건 세계 최초이고 특장점이 이렇게 비타민C와 같은 저분자도 잘 들어가지만 그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펩타이드와 같이 우리 몸에 원래 있지만 들어가기가 힘든 거를 넣게 되면 그냥 피부에는 좋은 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들어가게 하는 이 기술을 가진 제품을 이제 그 화장품에 적용한 것이 프란츠라는 브랜드고 기술의 이름은 티슈X입니다. 좋은 팀들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세계 시장을 나갈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가 크게 저희 도와주는 건 세 부류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료들이고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현지 피부과 의사시면서 또 서울대 화생공에서 박사과정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도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세계 시장을 가고 브랜딩을 하고 디자인하는 데 도와주는 칩 디자인 오피서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테크놀로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 CTO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화생공을 졸업을 하시고 국내 이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을 다녀서 제조 경험도 있으시고 R&D 경험도 있으시는 박사님이 계시고 또 로고막을 전공을 해서 이거 의료 쪽으로 봐주는 또 코어 CTO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돈도 해야 되는데 JP모건이라든지 한국 그 투자증권의 홍콩 지점장도 하셨던 저희 CFO가 계시고요. 네, 두 번째 축이 저희가 굉장히 다학제로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은 서울대 이제 화학과랑 의과학과 교수님들 중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건을 좀 잘 만들어야 되니까 화학생물공학과 교수님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이걸 제약에 적용을 하니까 약학과에 또 경피약물 전달을 잘 하시는 교수님도 그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생명과학 분야다 보니까 이제 아산은학상도 수상하셨던 교수님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의료적으로 또 환자들 사람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부과 병원 전문의들 하는 소병원 피부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좀 상당히 그 여러 저명하신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시장을 뚫음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분 정도인데요.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소비재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 시장들을 들어감에 있어서 P&G가 뭐 저희 소비재를 하는 가장 큰 회사고요. 그 다음에 SK2 브랜드에서 직접 이걸 일구고 만들어내셨던 분이 저희 주연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을 잘 알아야 돼요. 분기별로 한 번씩 참석을 하시고 미 피부과 학회에 샌프란시스코 학회장도 하셨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미국 쪽에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좋은 매출도 잘 만들고 해야 되지만 이거를 가지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 그러면은 투자도 잘 하시고 여러 인맥이 있고 유니콘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제 워튼스쿨의 은사이신 교수님 한 세 분 정도가 저희가 좀 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R&D 쪽하고 이제 그 저희 상업화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상업화 쪽은 일단 스킨케어 비즈니스는 의사들하고 이제 소비재들을 파는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약 1년 전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써야 되는 제품들의 그 특이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매출이 저희로는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대도 굉장히 한국 대비로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잘 키워가는 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브랜딩이 좀 되면은 사실 뭐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직도 상징적인 역할들이 좀 크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R&D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한쪽 축이 미국과 같은 혁신 시장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또 그 상용 제품을 만드는 쪽을 기술을 개발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제약 쪽에 적용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쪽이 있고, 그게 이제 머리를 잘 나게 하는 거. 왜냐면 저희 본질이 그냥 좋은 물질을 그 아프지 않게 잘 딜리버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달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았던 영역은 지금 이제 머리를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처 치료가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잘 안 나으시니까 이제 그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다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게 당뇨와 또 연결이 많아요. 왜냐면 당뇨가 있으시면 더 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빨리 해주는 이런 패치 시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 피부암이 대한민국 위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피부암 쪽을 사실은 이제 미국 피부과 의사들하고 하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저희가 지금 뭐 동물 실험까지는 굉장히 결과들은 좋고요. 이제 그 뒤쪽을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이거를 저는 좀 이제 저희가 이걸 다 가기에는 저희한테 너무 버겁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외부랑 제휴를 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